가게 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깍두기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멋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정말 엄청났던 2002년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죠. 가끔씩은 전진이 아니라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할 때가 있는데 올해가 정말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한국 장전 아침 방송에서는 각도기 체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제 체험담입니다. 체험담 하니까 무슨 저 청소년들의 무슨 성적 체험담 뭐 이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네. 일반인들하고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이야기를 꼭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각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은 그냥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는 브렉시트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가장 큰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특별한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흐름들이 전개되었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겠죠. 브렉시트 이후에 가장 무엇이 중요할까? 저는 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환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관심인데요. 유로화가 이번 브렉시트를 통해서 해소, 브렉시트 타결을 통해서 강세를 보여줄 것인가? 그렇게 되어서 달러 약세를 더 자극할 것인가 여부. 그리고 달러는 한 90에서는 조금 멈춰서 있을 것처럼 보여지고 또 아시아 증시, 아시아권에서도 위아라는 6.5대, 5면 좋지만 5 아니더라도 하여튼 5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 그리고 한국 원화는 1100원. 이 자리에서 버티기가 들어갔는데요. 과연 유로화가 달러를 때리면서 또다시 달러와 약세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재미난 그 이번 주 전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 약세로 갔을 때 원자재 흐름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난 주말에 중국의 알리바바가 장중에 18%나 빠지는 정말 폭락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리고 13% 폭락한 상태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알리바바의 이 상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미 공작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그때 독과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독과점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지 않죠. 대표적인 중국의 독과점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의 독과점은 정말 대단하죠. 지금 거의 뭐 싹쓸이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데이터를 국가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독과점에 대한 이슈가 드러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서 주요한 대형업체들의 주가를 누르는 역할을 당분간 지금 얼마 동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 호황 상황들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 활성화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자율주행에서도 빠지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세계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영해 줄지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증시, 오늘까지가 올해의 마지막 증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배당을 받으실 분은 오늘까지 사셔야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2일 제도 때문에요. 오늘 사면 내일 모레 주식이 들어 입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30일이죠. 30일. 30일이고 28, 29. 30일 안으로 주식이 입고가 돼야 돼요. 31일은 휴장이니까요. 그거 감안하면서 그 배당주 전략을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인가요? 배당주가? 다시 한번 오후에
일단 오늘까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30일까지 장이니까 네, 맞네요. D 플러스 2일 제도니까 오늘 사면 내일 모레 주식이 들어오니까 29일 사면 아니구나. 오늘 맞네요. 29일, 30일. 죄송합니다. 네. 멍청합니다. 바보 같네요. 네. 오늘 분명히 오늘이라고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렇게 머리가 깜빡깜빡합니다. 네. 여러분 나이 좀 먹어 봐. 좀 그렇다니까. 자,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나이 탓에서. 나이 탓 아니고요. 제 부주의 탓입니다. 죄송해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있었던 제 체험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가는 오늘 머리 깎았잖아요. 머리 깎는 곳이 있어요. 진복 헤어라는데 우리 용문에 있어요. 우리 진복 헤어의 전영란 원장님 머리 정말 잘 깎습니다. 제가 20년간 만나본 미용사 중에서 가장 머리를 잘 깎으시는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만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이분하고 처음으로 제가 생전 처음으로 주식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경하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그러면 이게 뭐 고점 신호냐라고 어떤 분들은 물어볼 수 있죠. 일반인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대세 상승장에서는 일반인들의 관심 갖는다고 단순히 고점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번이 한국의 세 번째 대세 상승장이다. 2000년 접어드는 98년도, 99년도 대세까지 합치면 2008, 99, 그다음에 2005, 2007 다음에 온 강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 강세장이라고 표현되는데 강세장이면 생각보다 주식이 꽤 많이 갔죠. 그런 느낌이 왔기 때문에 저희 이선엽 연구원님 모시고 13년 만에 강세장이라는 저희 대담도 저희가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강세장이 계속될 거냐?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이 다들 의욕하고 있어요. 지금 해도 될까? 라는 의욕. 이런 의욕이 없어질 겁니다. 진짜 위쪽으로 가면. 네, 완전히 없어지고 상승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게 아니고 그렇지. 또 오를 거잖아. 이렇게 생각이 바뀔 거야.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사람 심리란 게 굉장히 묘합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고 나서도 얼마 더간 후에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중에 엄청난 수익을 많이 내는 슈퍼스타들 같은 사람들이 막 드러났을 때 갑자기 슈퍼개미가 드러났다 등등등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아마도 이 강세장이 마감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인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언제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고 심리만으로 봤을 때 심리가 어디까지 고조가 돼야 고점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으면 보면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완전 묻지마 투자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제 학습대학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과거와 다릅니다. 이건 유튜브 그리고 또 우리 존니 선생님 같은 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아, 주식을 예금 말고 주식을 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게 좀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이구나. 그런 재테크 방법이고 노후 준비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는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 과거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신기술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한 것이다 라는 생각 더불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이 이제 그 느꼈던 핵심적인 사항들인데요. 저는 주식 투자를 부동산처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투자하듯이. 물론 그렇게 되려면, 안전하고, 꾸준하고, 지속 가능하고, 영속적일 것 같은, 뭐 영원히 영속적인 기업은 없습니다만, 영속적이고, 꾸준히 발전하는 그런 회사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 인간 심리는 뭐냐면 다른 사람 눈길 가는데 내 눈길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주식과 뜬 주식들, 화랑하고 있는 주식들, 유명한 주식들에 관심이 가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은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떨어졌다고 쉽게 팔지 않죠. 그리고 5년, 10년 보통 끌고 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예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런데 주식은 이상하게도 진입을 하면 한 2,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럴 때 뭐 엄청나게 큰 수익, 그리고 뭐 1년 안에 몇 더블, 그래서 신세 고치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제가 오늘 이제 배당 마지막 날이니까, 배당 마지막 날을, 즈음해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주식들 중에 가격이 저렴하고 수익이 꾸준한, 수익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업종들 몇 개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 업종이 굉장히 싸다. 배당 대비 굉장히 싸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겠구나. 그리고 거의 대부분 무시하겠구나. 그냥 넘어가겠구나. 에게? 겨우 그거야? 5%? 아, 장난해? 이런, 아, 이렇게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전력도 그랬었죠. 한국전력도 그동안의 맥락의 흐름, 과거의 그 흐름들을 보면, 에게? 겨우 그거야? 그건 나도 알지. 아, 그런 거 말고 네가 알고 있는 특별한 그걸 얘기해봐. 네가 숨겨놓고 있는 그걸 얘기해봐. 사람들한테 전 그런 걸 느꼈어요. 네가 알고 있는 숨어진 그거 있잖아. 빨리 얘기 안 할래? 빨리 얘기해봐. 그거 숨겨진 거. 근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거 얘기해줘도 수익 못 내더라고요. 얘기를 그래서 별로 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이런 그 많은 고수들이나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가 투자한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얘기를 좀 해줬다가 별로 재미를 못 봤어.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잘 돼도 그걸로 그 사람들이 오롯이 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오롯이 그 수익을 향유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하나는 중간에 잠깐 잘못될 때 욕이 들어와. 비난이 들어와.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시계열이 틀려요. 이게 나는 이게 6개월에서 1년 안에만 좋은 시세를 내면 돼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렇게 물어봐서 할 때는 당장 뭔가를 잡아서 먹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 이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높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정말 그 기업을 깊이 깊이 잘 알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많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뭐 현재 주가가 이익 대비 5배도 안 돼. 근데 미래에 앞으로 엄청나게 사업 전망이 좋아가지고 이익도 엄청나게 잘 낼 거야.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도 이익을 잘 내고 앞으로도 이익을 잘 낼 건데 아무도 모르지만 주가는 엄청나게 싸. 이런 것들 골라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골라내려면 열심히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인기 있는 주식들은 이미 시세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시세가 난 것들 중에는 그런 게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인기 있는 종목을 찾으면서 숨어있는 진주를 달라 그러는 거야. 인기 있는 것 중에 숨어있는 진주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숨어있는 진주는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확신이 안 가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힘들죠. 그러면서 달라 그래서 받았어. 샀어. 근데 주가 살짝 떨어져. 못 견디죠.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냥 유명한 주식과 큰 주식 중에서 하자.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오히려 좀 큰 회사를 가져야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 틀리고 기업에 대한 그 인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 큰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 기업의 반쯤, 이건 뭐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반쯤 목숨 건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속들이 아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와 그 시계열, 기다림의 그 미학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내 욕망으로 잡으려고 하면 되나?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종목군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러난 정답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정답지로서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13개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두 번 배당을 받자.
두 번 배당을 받기 위해서 13개월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익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큰 건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데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아주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은 수익에도 만족할 수 있도록 내 욕심을 비워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투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잘 준비가 안 되면 지금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깨져요. 이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 얘기를 이제 저희가 조만간 할 것이고 그게 연말 연초에 방송이 될 터인데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2021년에는 조금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진행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수익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심과 열망은 가득해야 하지만 내가 당장에 그 많은 돈을 버는 것, 거기에 그리고 빠른 시간에 왕창 벌고 싶은 조급함, 조급함의 욕심은 내려놓으셔야만 성공 투자로 간다는 말씀을 월요일 아침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약간 좀 그 이렇게 플롯이 딱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야 할 덕목과 취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저의 체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만 제가 이제 오후에 혼자 뵙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또 우리 쌍쌍이로 뚜엣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즐거운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 멋지게 하루 시작하시고 오늘도 멋진 월요일입니다. 네, 이제 동지가 지나서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주 그리고 연말 잘 보내시길 빌고 오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